서영규입니다. 2000년 3월 17일에 예상과에서 사수로 모신 덕분에 제가 지금 기획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땐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옆자리에서 뵙다 보니 그만뒀다 포기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단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신 소장님의 공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홍영규 소장님. 기세철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처음으로 오신 처장님께서 이렇게 회사를 떠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여러모로 많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참 많이 도와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 변호사로서 회사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편히 적응하고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33년이나 저희 공단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곳곳에 소장님의 손길이 남고 또 많은 가르침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3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금속 33주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제2의 인생을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해처럼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길